여러분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행복하십니까? 인생은 해석입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해석이 됩니다. 과거와 현재는 있고 내일과 영원히 없는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Do you truly believe Jesus?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난 내 축복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내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요, 끝없는 불만족이고 끝없는 욕구로 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고 축복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